이제 제가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고 있는 집을 정리를 했죠.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집이 빨리 안 구해지는 거죠. 네네. 어쩔 수 없이 아 고시원이라도 가서 살자. 정말 한 칸 조금 넘는 공간 안에 뭐 샤워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는 고시원이 월세가 40만 원이 넘더라고요. 첫 달은 재밌었지만 둘째 달부터는 아 여기를 얼른 벗어나고 싶다. 네.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전 너무 힘들어. 근데 나도 그 고시원 생활을 해봤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밤에 잘라 그러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놔야 돼. 안 그러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조그맣지. 집 놀 때도 거의 없고 정말 고시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 뭐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여기서 파이팅 하자 그러는데 이걸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.